네,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이 12월 1일이니까 딱 이제 한 달 남았어요. 네, 이제 새해를 시작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해의 이제 끝자락에 지금 우리가 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한 해를 돌아볼 때 어떻게 잘 사셨나요? 어떤 분은 잘 살았다, 또 못 살았다, 또 너무 아쉽다 이런 마음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 세상에 네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시작도 좋고 끝도 좋은 사람, 시작도 안 좋고 끝도 안 좋은 사람, 또 어떤 사람은 시작은 좋은데 끝이 안 좋은 사람, 그리고 시작은 안 좋았는데 끝이 좋은 사람이 있다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의 그 인생을 평가할 때 무엇을 가지고 여러분 평가합니까? 이 사람이 인생이 성공한 인생이다, 실패한 인생이다, 또 잘 살았다, 못 살았다, 무엇을 가지고 평가해요? 그 사람의 끝을 보고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작이 별 볼 일 없어도, 심지어 살아가는 동안 잘못된 일도 많고 어려운 일을 많이 겪었어도 끝이 좋으면 그 사람 성공한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떻게 아무리 시작이 좋았어도, 큰 성공을 거두고 이랬어도 끝이 안 좋으면 실패한 인생, 실패한 사람이라고 여러분 그렇게 말하죠? 네, 그래서 우리는 시작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끝이 좋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아무리 불행한 운명을 안고 태어나고 불우한 삶을 살고 그리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숱한 시련을 겪었어도 끝이 좋으면 다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국의 그 문호, 세계적인 그 문호라고 할 수 있는 셰익스피어가 그 희곡을 썼는데 그 제목의 이름이 뭐냐면 끝이 좋으면 다 좋다예요. 여러분, 끝이 좋으면 다 좋은 거예요. 끝이 좋은 사람이 성공한 사람입니다. 끝이 좋은 사람이 잘 산 거예요. 끝이 좋은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시작이 좋았어도,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열심히 인생을 살았어도 끝이 안 좋은 사람은요, 실패한 인생이요, 불행한 인생이며 끝이 안 좋은 것은 모든 것이 안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 보면 그 인생이나 결혼생활이나 직장생활, 또 신앙생활, 이런 시작은 좋았는데 끝이 안 좋은 사람이 있고요, 반대로 시작도 안 좋고 그 과정 속에서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불구하고 끝이 좋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그런 사람들을 보여주고 있군. 우리가 여러분,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시작이 굉장히 좋았어요. 우리가 믿음이 좋은 사람과 함께 한다는 건 큰 축복이거든요. 그런데 롯은 믿음이 좋은 아브라함과 함께 하는 그런 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신앙생활도 처음에 잘했고 또 정말 하나님께 엄청난 그런 축복을 받았어요. 사업적으로 크게 성공하고 물질의 부유함을 얻게 되었고,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성 가서는 좋은 집도 짓고 좋은 마차도 소유하게 되고 명예도 얻고, 여러분 얼마나 잘 됐는지 몰라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 얻었던 모든 것들이 다 재물이 잿더미가 됐습니다. 두 사이는 그 소돔과 고모라성이 불과 유황으로 멸망할 때 그 불구덩이 속에서 다 죽었어요. 그리고 그 아내는 뒤를 돌아보다 소금기둥이 됐고, 두 딸은 아버지에게 술을 마셔가지고 그런 폐륜짓을 해가지고 아이를 낳고 완전히 끝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끝이 안 좋은 그런 신앙인의 대명사, 그러면 롯이라는 사람을 들게 됩니다. 시작은 엄청 좋았는데 끝이 안 좋아.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돼요? 실패한 인생인 거예요. 여러분, 또 사울왕, 이스라엘의 초대왕인 사울왕도 보세요. 나귀를 잃어버려가지고 아버지 심부름으로 나귀를 찾으러 갔다가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가지고 기름 부음을 받고 이스라엘의 초대왕이 되었습니다. 부와 귀와 권세와 영광을 다 얻게 되었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어떻게 되세요? 나중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하여가지고 전사하고 세 아들도 같이 전사를 합니다. 그리고 집안은 몰락하고 왕권은
다이대교로 넘어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너무나 좋았습니다. 근데 끝이 안 좋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혜의 왕이라고 불리우는 솔로몬도 처음에는 얼마나 좋았습니까? 13살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믿음 좋아가지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전무후무한 축복을 주셨는데 나중에 타락하고 우상 숭배하고 나라가 나중에는 굉장히 혼란스러운 그리고 불행한 노후를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솔로몬이 실패한 인생이라고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반대로 시작은 안 좋았으나 나중에 좋은 사람, 처음보다 끝이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이 본문에 나오고 있는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들, 지금 역대상 29장은 다윗의 그 마지막이 어떠했는가를 기록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끝이 너무나 좋은 거예요. 이렇게 말씀, 그가 나이마나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도 나이마나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고 건강하게 되시다가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처음에는 어떻게 너무 안 좋은 그런 환경에서 태어났어요. 집이 가난하고 그리고 형제들에게도 인정받지 못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8명의 아들들이 있었는데 아버지도 형제들도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는 그런, 정말 무시당했습니다. 그리고 목동으로 양을 쳤습니다. 젊은 날 참 광야에서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는 골리앗을 쓰러뜨려가지고 영웅적인 그런 대접을 받게 되는데 그날의 왕인 사울이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해서 얼마나 수많은 이 생사의 고비를 많이 넘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 쓰러뜨렸던 골리앗, 그 블레셋으로 망명을 갈 정도로 그렇게 엄청난 고통을 겪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40년 동안 그 비천한 신분을, 그 별 볼 일 없는 집에서 태어난 사람이 하나님의 그 특별한 선택을 받은 백성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40년 동안 그 나라를 다스립니다. 그리고 부와 귀와 존귀와 영광을 누리다가 하나님의 나라로 갔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돼요? 다윗은 끝이 좋은 사람이, 여러분 우리가 요셉도 보면은 처음에는 어려운 일이 많았죠. 형제들에게 미움받아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고 또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서 복덩이가 돼서 그 집에 모든 것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겠지만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쳤더니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을 만나게 해가지고 인생을 역전시켜 주시고 끝이 좋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욥도 정말 처음에는 좋았던 나중에 엄청난 일을 겪었어요. 마귀가 틈을 타가지고 전 재산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10명의 자녀가 다 죽었습니다. 건강을 잃어버리고 명예를 잃어버리고 아내는 집을 나가고 친구들도 여러분 배신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욥기 42장을 보면은 끝이 처음보다 더 좋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니엘도 나라가 망해서 10대 청소년 시절에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이국 땅에서 고아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벨론의 박사장이 되었고 셋째 치리자가 되었고 바벨론을 정복한 페르시아 왕국의 여러분 수석 총리가 되었습니다. 90세가 넘도록 살았는데 끝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도 끝이 좋은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작이 좋다고 반드시, 그런데 성경은 끝이 좋다, 시작이 나쁘다고 또 중간에 시련과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끝이 나쁜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은 운명처럼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의 끝이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우리 인생의 끝이 좋으려면 어떻게 할까요? 끝이 좋으면 다 좋습니다. 옆에 있는 분에 한번 할까요? 끝이 좋으면 다 좋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끝이 좋으려면 예수님을 믿고 믿음을 가지고 만복에 거는 대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야 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아멘. 우리가 아담과 하육손으로 태어나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어요. 이 관계가 회복되지 않고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아무리 내가 애쓰고 노력해도 내 인생은 절대로 좋아질 수 없고 끝이 좋은 인생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공로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믿음을 가지고 생명과 복에 거는 대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축복해 주십니다. 때마다 일마다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갈수록 좋아지고 더 좋아지고 끝은 더욱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얼마나 안 좋았는지 몰라요. 가난합니다. 자녀도 없고 미래에 대한 꿈과 소망도 없었어요. 되는 것이 없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애쓰고 발버둥치고 노력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만복이 거는 대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살며 하나님을 섬겼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적과 꿀이 오는 가난 땅으로 인도해서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고, 그리고 자녀가 없는 그 가정에 자녀를 주시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그 이름을 창대케 하시고 축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시고, 그 시작은 안 좋았으나 끝은 매우 여러분 좋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룻기라는 성경이 있는데 이 주인공이 룻입니다. 이 룻은 모압 땅으로 흉년을 피해서 이민 온 나오미의 집으로 시집을 갔어요. 그 아들과 결혼을 했어. 그런데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시아버지가 시름시름 앓더니 세상을 떠나가는 거예요. 조금 있으니까 남편이 병들어 죽습니다. 조금 있으니까 시동생도 죽어요. 아니 집안에 다 남자들이 죽고 정말 그 집안이 완전히 몰락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시집 가자마자 이런 일이 그 짧은 기간에 일어났으니 얼마나 출발이 시작이 안 좋은 인생입니까? 그런데 이 안 좋은 상황 가운데서 나오미는, 이 룻은 나오미를 통해서 전도를 받고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네 친정으로 돌아가라는데도 나오미가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간다고 할 때 그 시어머니를 따라서 나도 어머니 가시는 곳에 가서 하나님을 섬기겠노라고 하고 그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왔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전에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모르던 이 룻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렇게 하자 예전에 그 남편 기름보다 더 믿음이 좋은 그런 노총각인 보아스를 만나서 새로운 가정을 이루게 하고 무너진 가문을 다 일으키게 하고 그리고 기업을 일으키게 하고 또한 자녀를 주시고 그리스도의 족보에 끼는 이런 놀라운 영광을 얻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렇게 불행하고 안 좋은 일이 생겼지만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을 가지고 사니까 하나님이 그 인생을 축복된 인생으로 바꿔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갈수록 좋아집니다. 끝은 더욱 좋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여러분한테 지금 아무리 좋아도 끝이 안 좋아요. 그 끝의 마지막은 뭐냐?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오르막길이야. 계속 올라가고 올라가고 올라가서 천국에 올라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의 인생은 내리막길이요 내리막길. 그래서 어디로 떨어지냐면 지옥으로 떨어지고 마는 거예요. 성경에 여러분 누가 보면 16장에 보세요. 부자와 나사로가 나옵니다. 이 부자는 세상에서 볼 때 굉장히 잘 나가는 사람이요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사람이요
예수 없는 하나님을 안 믿는 인생을 살더니 이 세상을 딱 끝나는 순간, 떠나는 순간 어떻게 됐습니까? 그 영혼이 지옥의 대기소에 있는 음부의 불 속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은 그 인생의 끝이 결국에는 지옥불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마지막은 천국이요, 이 땅에서 인생을 살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도와주시니까 그 인생의 끝이 더 좋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믿음을 가지고 사십시오. 우리가 어려운 일이 없을 때는, 내 힘으로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나 이런 걸 만나지 않았을 때는 얼마나 믿음이 소중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고칠 수 없는 질병,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있어요. 그때 여러분 어떻게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믿음을 가지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떤 인생의 시련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성공자가 되고 끝이 좋은 것입니다. 아, 돈 좀 있다고 좀 잘 나간다고 있잖아요. 나는 하나님 안 믿어, 나는 예수님 안 믿어, 나한테는 그런 기독교라는 종교 소용없어. 그런데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그 인생에 인간의 힘으로 능력을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와주세요. 그러면 절망입니다. 낙심에, 그리고 그런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해서 인생의 실패자가 되고 불행한 인생으로 그 인생을 마감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그 믿음을 잘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믿음을 가지고 살고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을 축복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의 끝이 좋으려면 두 번째로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를 가까이 하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끝이 좋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를 가까이 하면 믿음이 성장합니다. 성경의 시편 84편을 보면 힘을 얻고 더 힘을 얻어요. 우리가 때로는 굉장히 힘이 없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에 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새 힘을 주십니다. 어떤 슬픈 일, 괴로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로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전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성경이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점점 잘되고 끝이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멀리한 사람은 처음에는 이게 뭐 멀리해도 별 영향이 없는 것 같아,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자신도 모르게 있잖아요. 열심히 신앙생활한 사람도 교회를 가까이 안 해보세요. 점점 믿음이 떨어집니다. 점점 믿음이 떨어져. 그리고 이 시험이 오면 못 이겨.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에서 끊어지는 거예요. 교회가 뭐라 했어?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뭐를 통해서 복을 주시냐? 두 가지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돼. 또 하나님 교회를 통해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교회는 여러분 축복의 전당입니다. 근데 이 교회를 멀리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에서 끊어지니까 그 인생이 좋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래서 결국에 믿음을 잃어버리고 타락하게 되고 끝이 안 좋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끝이 좋으려면 하나님 아버지 집인 교회를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무엇을 가까이 합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첫째는 하나님 아버지 집인 교회를 여러분 가까이 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믿음의 사람들을 가까이 해야 돼요. 우리가 무엇을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술집을 계속 가까이 해봐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알코올 중독자가 됩니다. 노름판을 계속 가까이 해봐요. 그럼 폐가 망신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가까이 하면은 하나님께 축복을 받고 여러분 끝이 좋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요, 낳을 때부터 앉은뱅이로 태어난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돼요? 이제 먹고 살아야 되니까 날마다 이제 성전 미문이라는 곳에 와서 누가 업어다 주는 거, 걸어다닐 수가 없으니까
거기서 깡통 하나 놔두고 구걸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날마다 성전에 그 미문 거기 예배하러 가고 또 기도하러 가는 사람들 앞에 구걸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구걸하다 누구를 만났어요? 하나님의 성령 충만한 종인 베드로와 요한을 만났습니다. 날이 한 푼 주세요.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가 내게 있는 곳으로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리고 그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까 발과 발목에 힘이 들어갔어요. 한 번도 40여 년 동안 태어나서 걸어보지 못한 그런 비참하고 그런 낙심하고 절망과 좌절 속에 살던 그 인생이 여러분 그 성전을 가까이 하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가지고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다시 일어나 걷는 그런 인생으로 변화된 게 된 것입니다. 그 인생의 시작은 안 좋았으나 끝은 여러분 좋아지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을 가까이 함으로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을 가까이 하면 여러분의 인생의 끝이 좋습니다. 그러나 성전을 멀리 해봐요. 대마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동역자가 있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의 성전을 점점 멀리 했어. 그런데 믿음이 떨어져 점점 세상적인 사람으로 변해. 우리가 여러분 교회 안 나오고 하나님의 성전을 멀리 해보세요. 그럼 믿음이 떨어져 시험이 오면 못 이겨 점점 세속적인 사람이 돼 육신적인 사람이 돼 그리고 세상 사람과 이제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더니 대마는 어떻게 했어요? 완전히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고 이제 세상으로 가서 수도성이 된 거 말인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이 좋아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갈 때 감옥에까지 따라갔던 사람이 교회를 멀리하니까 이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여기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한 달만 교회 안 나와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돼? 믿음이 확 떨어지고 말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끝이 좋으려면 하나님의 이 축복의 전당, 구원의 방주, 은혜의 보급소, 우리에게 새로운 힘과 에너지를 공급해주는 이 하나님의 교회를 여러분이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끝이 좋으려면 무엇보다도 기도의 힘을 써야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의 인생은 점점 좋아지고 더 잘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 그 가정도 점점 더 좋아지고 잘 됩니다. 기도하면요 사업도 더 점점 잘 되고 자녀들도 점점 더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끝이 좋아요. 조금 전에 여러분 다니엘 말씀드렸죠. 다니엘이 10대 소년일 때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려면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은 벌써 멸망을 하고 남쪽에 강원도 땅만한 유다가 있었는데 이 유다가 세계 최대 강대국인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서 멸망을 해가지고 그 귀족의 자녀들도 다 이제 포로로 끌려갔는데 이 다니엘도 10대 소년인데 포로로 끌려갔어요. 여러분 전쟁 포로로 끌려갔으니 얼마나 비참한 그런 인생이 된 겁니까? 그것도 어린 10대의 그 소년이 말이에요. 이국 땅에서 고아가 된 것입니다. 아무도 돌봐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본 다니엘은 하루에 세 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작정하고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하세요? 왕립학교의 학생으로 뽑힐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거기서 또 음식을 왕이 하산 음식을 먹는 문제로 시험이 왔는데 또 기도하니까 왕의 침이요 포도주를 먹지 않아도 얼굴이 더 윤택하게 되고 왕이 꿈을 꾸고 그 꿈과 해몽을 알게 하라는데 이걸 모르면 다 죽인다고 할 때 아무도 모르겠는데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밤의 환상 가운데 그 꿈과 해몽을 가르쳐 주시고 여러분 그래서 이 바벨론 제국의 박사들의 최고 우두머리 박사장이 됐고 나중에는 그 나라의 셋째 치리자가 되었어. 근데 이 바벨론 제국이 페르시아의 멸망 이 알렉산더의 그런 페르시아의 아니 이 고레스의 페르시아의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이 수석 총리가 되고 90세가 넘도록 부와 귀와 영광을 누리다가 하나님 나라로 갔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기도하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보니까요, 교회 올 때 어떤 분들은 참 어려움이 많은 분들도 있어요. 정말 인생의 숱한 그런 시련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을 가까이 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더라고요. 끝이 좋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해, 시험이 오고 고난이 오면 이기지 못해, 그래서 끝이 안 좋아. 그러나 기도하면 여러분,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어도 하나님이 우리의 힘과 능력과 도움이 되십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여러분, 우리의 도움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여러분의 인생의 끝이 좋은 것입니다. 이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멘.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바꿔주시고 여러분의 인생도 끝이 좋은 인생이 되게 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끝이 좋으려면은 시험과 환난과 유혹이 올 때 이걸 잘 이겨야 됩니다. 시험이 없는 신앙생활, 또 시련이 없는 인생은 없어요. 다 신앙생활하다 보면 시험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사람 때문에 시험 들어, 어떤 사람은 황금하는 거 물질 때문에 시험 들어, 어떤 사람은 일하다가 시험 들고 별별 거 가지고 다 시험이 듭니다. 근데 이 시험을 이겨야 돼. 그래가지고 시험 들어가지고 어떤 사람은 어때요? 교회를 아예 안 나가. 그러면 여러분 누구만 손해요? 네? 자기만 손. 시험 들어가지고 그럼 다른 교회라도 다니든지 이렇게 하면 좀 모른데, 시험 들어가지고 나 장로한테, 그 목사한테 나 질렸어. 그래가지고 이제 나는 교회를 안 나갈까 해가지고 교회 안 나가면 여러분 때 그 인생이 끝이 어찌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진짜 별별 거 아닌 거 가지고도 시험 될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 뭐 가지고 시험 들었다, 어떤 일로 시험 들었다 했을 때 어이가 없을 때가 있어요. 아니, 어떻게 그런 거 가지고 시험 다 들어? 이러면서.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어때? 기도 안 하면 있잖아요. 기도 안 하면 시험 들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뭐 하라?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주기도문 가르쳐 주시면서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날마다 여러분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또 신앙생활을 잘해도 욥처럼 뭐가 올 수 있어요?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올 수가 있어요. 내 기대대로 안 되고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어. 근데 이걸 이겨야 돼. 아, 하나님이 나 사랑하지 않으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지 하고 낙심하고, 이제 욥의 아내처럼 나는 그런 하나님 안 믿을 거 이러면은 여러분 어때? 그 인생의 끝이 불행하고 비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시험이 와도, 또 시련이 와도, 또는 유혹이 와도, 여러분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습니까? 그런데 마귀 가서 시험할 때,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유혹을 할 때 그걸 안 먹었어야 돼. 근데 그거를 먹어가지고 결국에 때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하고, 에덴이란 말이 낙원이라는 뜻인데, 낙원에서 추방당하고 하나님의 모든 축복에서 끊어지게 된 겁니다. 왜? 그래서 끝이 안 좋게 됐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시험이 없고 시련이 없는 신앙생활은 없어요. 다 있어요. 이것을 이긴 사람이 축복의 주인공이 되고 끝이 좋은 것입니다. 욥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잘 믿었는데도 엄청난 그런 시험이 왔잖아요. 어마어마한. 아니, 사업이 망한 것만 해도 뭐한데 마귀가 틈타가지고 자녀들 10명이 다 죽어. 한 명도 아니라. 그리고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건강도, 이 마귀가 질병을 가지고 건강도 잃어버려. 아내도 집을 나가. 명예도 땅에 떨어져. 그리고 성경에 보면 종들마저도 불러도 대답을 안 한다고 해요. 종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 재산이 어마어마하니까. 그런데 종들도 불러도 대답을 안 해요. 그리고 여러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불러도 응답이 없고 얼마나 힘든 시간들인지 몰라. 근데 그때가 욥의 나이가 70세일 때 그런 일이란 거야.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그런 가운데서도 성경에 보면 또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 자다. 흔들리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시험을 이겼어요.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그래서 100세가 되니까요. 처음에 70세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30년 동안에 하나님이 다 회복시켜 주셨어요. 욥기 42장에 보면 30년 100세가 됐을 때 그래도 갑절의 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140년을 더 살아 240세까지 부와 귀와 존귀와 영광을 누리다가 하나님 나라로 갔어요. 여러분 이런 시련과 시험과 환난이 왔을 때 이기지 못했으면 어떻게 그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으로 기도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이겨내니까 여러분 어떻게 돼요? 끝이 좋은 인생이 된 것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우리가 읽은 다윗도 얼마나 중간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았습니까? 사울왕에게 쫓겨다니면서 그런데 그 고난과 시련의 세월을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그것을 이겨냈어요. 결국에 이기고 나니까 왕이 되었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축복을 받게 되고 끝이 좋은 인생이 된 것입니다. 요셉도 여러분 감옥에 갔고 형제들의 버림받고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았지만 그것을 이겨내고 나니까 하나님께 큰 복을 받았고 끝이 좋은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삼손을 보세요. 삼손은 우리가 삼손과 드릴라 여러분 그런 영화를 보신 적도 있을 거예요. 삼손은 보면은 나신이로 하나님의 구별된 자로 태어나서 날 때부터 성령의 태로부터 충만함을 받아가지고 정말 어마어마한 그런 괴력 능력의 손 초인적인 그런 능력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이런 능력을 주신 것은 그 민족을 구원하라고 사사로 세우시려고 그렇게 주신 건데 정욕을 이기지 못해서 자꾸 블레셋 여자들 하나님을 안 믿는 그런 이방 여자들 요즘으로 말하면은 세상에 이쁜 여자들 교회 다니는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이 그 여자들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첫 번째 결혼이 실패했는데도 또 가서 다른 여자를 좋아하고 나중에 기생집에도 들락날락하고 결국에는 이제는 들리라라고는 그런 여자와의 그런 정욕을 이기지 못하고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삼손이 나시니까 머리를 잘라서 하는데 머리를 잘리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결박을 당해서 끌려가가지고 두 눈이 뽑히고 놀이개가 되어서 그들을 즐겁게 하는 그렇게 하다가 비참하게 최후를 마감하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시작은 좋았는데 끝이 좋지 못했어요? 정욕에 대한 시험이 왔을 때 이걸 이기지 못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가룟 유다도 재물에 대한 유혹을 이기지 못해서 결국에 은전 30냥의 믿음을 팔아버리고 예수님을 팔아먹고 여러분 목매달아 가지고 죽었는데 배창자가 성경에 보면 터져서 죽었다고 했어요. 아마 목매다는 줄이 끊어졌든지 어떻게 됐든지 모르지만은 배창자가 터져가지고 여러분 죽은 거예요. 결국에 그래가지고 지옥의 자식이 되고 만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온 인류를 구원하는 사역을 하려고 열두 사도 가운데 한 사람으로 불렀는데 왜 이렇게 끝이 안 좋게 되었습니까? 시험이 왔을 때 그 시험을 이기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끝이 좋은 인생이 되려면 시험이나 시련이나 환난이나 유혹이 왔을 때 이걸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인내할 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도 여러분의 신앙생활에도 반드시 시험이 올 때가 있어요. 시련이 올 때가 있습니다. 지금은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은 그런 어려움이 올 때 낙심하지 말고 시험 들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경외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인내함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인생의 끝이 좋으려면 변함이 없어야 됩니다. 변하지 말아야 합니다. 세월이 흘러도 형통해도 혹은 또 안 좋은 일이 생겨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끝이 좋습니다. 네, 조금 전에 말씀이 욥에게 엄청난 막 환난과 시험이 왔죠. 그래도 어떻게 돼요? 변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섬겨요. 그런 가운데서 여러분 어떻게 보십시오. 성경에 모든 재물을 다 잃어버렸잖아요. 그리고 자녀가 다 죽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뭐를 합니까? 예배를 드려요. 아마 여러분이 사업이 하루아침에 사업체가 몇 개 있는데 싹 다 부도났어. 그리고 여러분 자녀들에게 그런 어떤 죽는 일 이런 일이 생겼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있잖아요. 낙심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오지도 못하고 집에서 킁킁 앓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욥은 어떻게 됩니까? 그 재물을 전부 다 잃어버리고 10명의 자녀가 다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요. 변함이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도 하나님과 동행했지만은 많은 시련과 어려움이 있었고 다윗도 이런 시련과 어려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 끝이 얼마나 좋은 인생이 되게 해주셨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울왕을 보십시오. 처음에 너무 좋았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돼요? 잘 나라가 부강하고 잘 되니까 변질돼. 그렇게 겸손했던 사람이 교만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이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아. 그리고 어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는데 무당에 가서 물어봐.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교회를 다니면서도 무당이나 점쟁이한테 가서 물어본 사람들이 있으면 정말 회개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사울이 왜 그 인생이 그렇게 됐냐. 하나님 말씀 불순종 거역한 것 교만한 것 때문에도 그렇지만은 무당에게 가서 그거 물어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완전히 패가망신하고 비참하게 최후를 마치고 그 집안이 다 몰라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도 처음에 얼마나 좋았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방탕하고 타락하고 이방 여인들을 우상 숭배하는 여인들을 데려다가 그들을 위하여 다 신당을 지어주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때 끝이 안 좋은 인생이 되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우리가 잘 되든지 어려운 일이 생겼든지 세월이 지나든지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로 8절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여기 보면 그래 나오죠.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하나님 직접 말씀하세요. 사람을 믿으며 하나님을 믿는 건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뭐를 받는다고요? 저주를.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냐. 6절에 한번 보겠어요. 같이 읽습니다.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믿고 육신을 의지하고 그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난 사람은요 사막의 떨기나무 같대. 그러면 좋은 일이 오는 걸 보지 못한다 이제.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 외롭고 고독하고 그 사막에 심겨진 나무처럼 목마르고 힘든 그런 고달픈 인생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좋은 일이 오는 걸 보지 못해. 그런데 7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으면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아멘. 네, 8절 계속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그러나 여러분,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 의지하는 사람은 물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다고. 그래서 여기 보니까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은 것처럼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문은 해도 걱정이 오고 결실이 그치지 않음 같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가운데 지금 좋은 환경 그리고 또 형통한 가운데 있는 그런 분도 계시고 또 여러분 가운데는 지금 인생의 크나큰 시련과 어려움 속에 있는 그런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여기가 인생의 끝은 아닙니다. 이제 지금 어떤 좋은 환경 가운데 있어도 여러분의 끝이 안 좋을 수도 있고 여러분 지금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어도 여러분의 장차 끝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끝이 좋으려면은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을 갖고 만복이는 대신 하나님을 다윗처럼 섬기며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를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시험과 환난과 유혹과 시험이 왔을 때 여러분 그것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함으로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변하지 말고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다윗의 인생이 그 끝이 그렇게 좋은 인생이 된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의 끝도 반드시 이렇게 좋은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